좋아요, 구독.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제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할 건데 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게 이제 지지저항에 관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 일단 드릴게요. 지지저항입니다. 지지저항, 네, 지지와 저항. 예, 지지와 저항. 지지와 저항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고 지지저항 라인 보시는 분들 굉장히 좀 많으실 건데 뭐 저도 보기는 합니다. 저도 보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왼쪽에 제가 지표를 일단은 일부러 좀 띄워놨어요. 지표를. 자 추세 지표, 변동성 지표, 모멘텀 지표 등등등등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야, 이게 끝이 아니죠. 여기에 뭡니까? 여기에 클릭을 하면 수십 가지의 지표가 또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수십 가지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만 아홉 개고요. 한 박스 안에 지표가 그냥 열 개씩만 들어있다라고 쳐요. 열 개씩만.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표가 90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90개. 그렇죠? 지표가 90개, 10개씩만 쳐도. 그러면 90개만 쳐도 매수 매도죠. 매수 매도에 대한 지표니까 이거를 곱하기 2를 하면 산술적으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180개입니다. 180개. 무슨 얘기냐면 이게 180개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말 특강이나 이런 강의를 하고 강연회를 할 때 이거 이제 잘 들으세요. 강연회 내용입니다. 180개의 지지저항 라인이 있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몇 가지 지표만 쓰시죠? 자,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180개의 지지저항이 요 한 채널 안에, 그러니까 이 한 가격대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여기라고 치면 이 한 채널 안에 180개의 줄이 있는 겁니다. 이게 지지저항이에요, 여러분. 자. 요거를 다 보실 수 있고 대응을 하실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뭐 한 두세 개 정도의 지표만 보시는 거예요. 두세 개 정도 지표만 보시고 지지저항 라인을 일단은 선택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매매를 100% 하려면 이 지지저항을 다 봐야 되는데 기껏해야 두세 개만 보시고 지금 지지저항 라인을 잡으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는 지지 저항 라인이 여러분들 100% 다 맞는다. 뭐 100%는 없으니까. 잘 안 맞는 겁니다.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잘 안 맞는 거예요. 왜? 내가 보는 지표, 내가 선택한 지표는 굉장히 많은 지표들의 한 부분일 뿐이다. 굉장히 작은 한 부분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는 지지 저항이 안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지저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릴 때 큰 물줄기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보셔야 됩니다. 큰 물줄기를. 제가 지지저항 할 때요. 큰 물줄기는 뭐냐면 제가 스탑앤고라고 부르거든요. 스탑앤고입니다. 가격은 항상 어느 지점에서 멈추고 어느 지점에서 출발을 한다. 이게 스탑앤고입니다. 지지저항 라인을 제가 일단 잡아드릴 때는 뭐냐면 멈추는 구역, 멈추는 구역. 자 여기에서 멈췄어요. 그렇죠? 상승의 기운을 타다가 여기에서 멈췄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상승의 기운을 지금 타고 있죠. 여기 어떻습니까? 5일선이 21선 위에 오면서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매수 쪽 방향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도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상승의 방향으로 가요. 물론 굉장히 페이크를 주면서 여기에서 짜잘짜잘하게 골든크로스가 나오기는 하나 이거는 분간을 할 수 있는 거고 중장기적으로 상승으로 일단은 간다 이거예요. 오케이, 상승으로 가요. 그러면 스탑앤고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서 멈추느냐가 중요해요. 그 멈추는 구간이 뭡니까? 전고라인이라는 거예요. 전고라인. 멈추는 라인이 전고 라인이다. 자, 그럼 여기에서 두 가지만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됩니다. 전고 라인에 갔다. 전고 라인에 갔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 전고 라인을 뚫고 가는지 아니면 맞고 떨어지는지. 맞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요 먼저 하겠습니다. 맞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뭡니까? 소위 여러분들이 아시는 뭡니까? 쌍봉입니다. 쌍봉. 봉우리가 두 개입니다. 쌍봉이죠.
자, 쌍봉매매의 특징은 뭐예요? 쌍봉매매의 특징은 뭡니까? 전저라인을 깬다. 전저라인을 깬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그럼 쌍봉이에요. 못 깼어요. 전고점을 못 깼어요. 전고점을 못 깨면 전저라인이 여기죠. 전저라인을 깨고 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쌍봉 매매 기법이에요. 쌍봉 매매 기법.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매도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험합니다. 이거는 뚫어버리면 그냥 쭉 갑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뚫었어요. 그렇죠? 전고 라인을 뚫었습니다. 자, 전고 라인을 뚫었어요. 그러면 요건 아니죠. 전고 라인 뚫지 못하고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이건 쌍봉 아니에요, 여러분. 전고 라인 뚫었어요. 전고 라인 뚫었으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시나리오 두 개만 짜시면 된다. 전고점. 전고점이 저항인데 전고 라인을 뚫었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전고점이 지지 라인이 되는 거예요. 전고를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느냐? 아니면 전고를 뚫기는 했는데 눌림을 주느냐? 눌림을 주느냐입니다. 요 시나리오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아시면 돼요. 이 이론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그냥 막 매매하시니까 손실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고 라인을 뚫었어요. 전고 라인을 뚫으면 시나리오 딱 두 개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경우의 수를 너무 많이 생각하시면 매매가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전고를 뭐예요?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느냐.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고점을 전고점의 저항이 돼서 다시 내려가느냐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고. 전고 라인에서 어떻게 해요? 눌림을 주느냐. 요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된다. 이해되시죠?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전고 라인 뚫었어요. 전고 라인을 뚫었는데 바로 다음 봉이 음봉이 나오면서 뭡니까?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항상 제가 5일을 지금 이제 7월 달부터 여러분들한테 지금 세 달 차트를 세 달 정도 지금 설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서울경제TV 유튜브 들어가셔서 제 것만 일단은 따보세요. 5일에 관한 것만 여러분들이 독파를 하셔도 차트, 중장기적인 차트 잘 보실 수 있습니다. 5일을 제가 지금 7월 초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자, 뚫었어요. 전고라인을 뚫고 눌림이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 첫 번째,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더 큰 상승을 위한 눌림이냐. 두 번째는 뭡니까? 추세 전환이냐. 추세 전환이란 뜻은 뭐예요, 여러분? 매수 쪽인데 추세가 뭐예요? 바뀐다라는 거예요. 뭘로? 매도로 쭉 바뀌느냐. 여기가 뭡니까? 고점이 되느냐 이거죠. 고점이 돼서 매도 쪽으로 쭉 가느냐. 아니면 더 큰 상승의 눌림이냐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5일이나 나스닥 설명드릴 때 7월 달부터 정말 많이 설명드렸어요. 뭡니까? 일단 1번 시나리오로 가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단 1번 시나리오로 가라. 왜냐? 매수 쪽이니까, 골든크로스니까, 매수의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더 큰 상승을 위한 눌림으로 일단은 봐야 된다. 이게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눌림을 이렇게 쭉 쳤습니다. 눌림 주고 어디서 스탑했나요? 여기서 스탑을 했어요. 여기서 스탑 딱 하고, 자, 여기에서도 제가 아까 그거 드렸는데 뭡니까? 자, 여기까지 올랐죠? 여기까지 오른 거에 2분의 1 내지 3분의 1까지 눌림을 줄 수가 있다. 한 2분의 1 정도 눌림 줬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위쪽으로 또 쐈죠. 그러면서 어떤 패턴이 만들어지나요? 전형적인 상승의 N자 패턴. 그렇죠? 전형적인 상승의 N자 패턴. 이런 게 많이 간다라고 제가, 뭐 주식 하시는 분들, 현물 하시는 분들 잘 아시죠? 전형적인 상승의 N자 패턴입니다, 이게. 눌림을 꼭 준다. 눌림 주는 얘가 더 많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더 큰 상승의 눌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라인, 전고 라인은 지금 뚫렸죠?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이게 지지가 되는 겁니다. 지지가 되는 거다. 그러면서 다음 라인을 우리가 본다. 다음 라인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다음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봤나요? 쉽습니다. 예, 다음 라인은 여기잖아요.
그죠? 자, 여기 전고 라인 있고요. 전고 라인 뚫었죠? 뚫고 지지 받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음 라인 여기죠? 다음 라인 뭡니까? 다음 라인 뚫었죠? 오케이? 다음 라인 뚫었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부터 일단 중요한데, 여기에서부터 중요한데, 자, 여기에서 전 고점을 뚫었어요. 전 고점 뚫으면 다시 한번 쓸게요. 전 고점을 뚫으면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라. 첫 번째 뭡니까? 더 큰 상승을 위한 눌림이냐. 두 번째 추세 전환이냐. 추세 전환이냐. 더 큰 상승을 위한 눌림이냐. 추세 전환이냐. 이것만 일단 보시면 된다. 자, 그런데 지지 라인이 어디입니까? 지지 라인이 일단 여기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돼요? 여기서 뚫었어요. 살짝 뚫었습니다. 뚫은 것도 뚫은 겁니다, 여러분. 살짝 뚫었어요, 여기에서.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지지 라인은 어디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다음 지지 라인은 여기입니다. 전저 라인. 여기에서 뭐예요? 오르고 눌리고 여기에서 스탑 앤 고. 여기에서 스탑하고 여기에서 다시 뚫었죠. 그러니까 뭡니까? 지지 라인은 바로 여기가 된다. 여기가 약. 이거는 노란 톡방에 오신 분들 내일 제가 이제 공개 방송 할 때 요거 이제 정확한 수치 일단 알려 드릴게요. 77달러 정도. 77달러. 77.30달러 정도. 여기 일단 지지를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럼 뭡니까? 더 큰 눌림이다.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어차피 1차 라인은 뚫렸기 때문에 2차 라인까지 더 큰 눌림을 준다라고 하면 뭡니까? 1번 시나리오로 하면 이거 있잖아요. 이거 뚫어버립니다. 94달러. 뚫게 됩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요. 추세 전환이다라고 하면 뭡니까? 이 지지 라인 두 번째까지 다 뚫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쪽으로 오겠죠. 60달러 선까지. 요거 일단 보셔야 돼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 어렵게 배우셔서 그런데 저는 추세선 긋는 것도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죠. 고점과 저점만 연결해라. 고점과 저점만 연결을 해라. 그리고 뭐예요? 지지저항도 뭡니까? 지지저항도 전고와 전저라인 같은 걸로 일단 판단을 하시면 여러분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노란톡방에서도 제가 요즘에 그 제가 영상을 몇 개를 찍었습니다. 몇 개 찍었고 여러분들 이제 매매를 하시다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입장에 계신 분들 인터뷰한 것도 제가 인터뷰로 지금 영상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란톡방에 무조건 들어오세요. 이번 주는 무조건 들어오셔서 일단 영상 보고 나가시려면 나가시고 일단은 들어오셔야 돼요. 제가 영상을 지금 계속 몇 가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길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플러스 알파를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매매는 자꾸 이것만 원하세요, 이것만. 그러니까 뭐예요? 기본이 안 잡혀 있는 거고 내가 지금 당장 수익이어도 나중에 가면 마이너스가 나는 이유입니다. 기본 잡으셔야 됩니다. 기본 잡으시려면 해선의 기본은 성견 선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공방에서도 일단은 공개를 하고 교육을 시켜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내일 공방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방송이라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